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더 쉬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볼 인물 서태후는 사실 이 수다몽 초반에 올렸던 영상인데요.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컴플레인이 많았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다시 영상을 찍어서 올렸지만 역시나 또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찍게 되었네요. 재촬영하면서 내용도 좀 많이 수정 보완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청나라의 내리막길에서도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서태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다몽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주세요. 19세기 말 청나라. 서태후는 황제는 아니지만 아들과 조카를 허수아비 황제로 세우며 황제 위에 서서 47년간 청나라 최고 권력자로 군림했는데요. 그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녀를 최악의 악녀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녀가 왜 그런 평가를 받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태후는 1835년 만주족이면서 안위성의 몰락한 관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성은 예흐나라, 이름은 옥난 또는 나나입니다. 일단은 나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나는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16살이 되었을 때 영록이라는 이름의 애인을 버리고 궁녀가 됩니다. 궁 안에 입성한 나나는 또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요. 궁녀 이상의 무언가가 되어 권력을 차지하고 말겠다라는 꿈이었죠. 나나는 외모도 아름다웠지만 말솜씨가 아주 뛰어나서 사람을 잘 설득했는데 그 뛰어난 화술로 당시 황제였던 환풍제 주변에 환관들의 환심을 삽니다. 사실 외모에 대한 취향은 각각 좀 다르긴 하지만 사진을 한번 살펴볼까요? 물론 뭐 이 사진은 나이가 든 후의 사진이긴 하지만 엄청난 미인이다? 라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든 후에도 피부가 아주 곱고 화장을 잘하고 자신을 꾸미는 것을 아주 잘하는 여인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관들을 이용해서 한풍제의 주변을 맴돌면서 그의 눈에 들기 위한 노력을 했던 나나.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황제의 잠자리 시중은 붉은 천에 싸둔 대나무 이름을 뽑는 방식인데요. 너무나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적힌 대나무에서 이름이 뽑힐 확률이 많지가 않아서 황제와 하룻밤을 보내는 건 로또 당첨을 꿈꾸는 것과 비슷할 만큼 어려운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뽑히길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나나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환관을 이용해서 한풍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인지 일단 알아내고 한풍제가 이 원명원에 유람을 왔을 때 그 노래를 부릅니다. 자, 멀리서 들리는 노랫소리를 듣고 아, 목소리가 정말 곱구나, 내가 좋아하는 노랜데 하며 어떤 여인의 노래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보았더니 나나가 노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목소리조차 고왔던 것이죠. 나나는 이렇게 한풍제의 눈에 들어 그와 동침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각고의 노력 끝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한풍제에게는 비빈이 많았지만 그 많은 비빈 중에 아들을 낳은 사람은 나나뿐이었고 이후 나나의 앞날은 탄탄대로가 됩니다. 귀한 아들을 낳은 어미로서 나나는 곧 의기비에 봉해지고 황후와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나나는 한풍제의 정사에도 참여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뭐 공문을 읽어주는 정도의 사소한 업무를 보다가 나나에게 좀 비범한 정치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챈 한풍제가 많은 부분을 의탁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나는 정치적 감각을 익혀나갈 수 있었죠. 1856년 청나라는 영국과 2차 아편 전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 전쟁에 패하면서 1858년 6월 청정부는 텐진 조약에 서약을 하게 됩니다. 텐진 조약은 이전에 맺은 난진 조약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았는데요. 먼저 5개의 개항 도시를 10개로 늘려야 했고 양쯔강에서 외국 상선들이 자유롭게 통상할 수 있게 해야만 했습니다. 또 아편 무역을 합법화하며 기독교를 공인하고 영국과 프랑스에 전쟁 배상금을 각각 은 200냥씩 지불해야만 했죠. 하지만 청나라는 텐진 조약을 지킬 의향이 전혀 없었고 영프연합군과 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한풍제는 열하로 몽진을 가야 했고 자금성까지 함락되는 치욕을 맛봤죠. 결국 이 전쟁은 베이징 조약으로 마무리됩니다.
한풍재는 이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인지 31살 젊은 나이로 요절하고 마는데요. 사인은 천연두이긴 한데 아마 전쟁의 패배가 큰 충격을 줘서 이 병세가 악화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풍재는 죽기 전 유지를 내립니다. 당시 나나가 낳은 아들은 황태자 재순이었는데요. 황태자 재순으로 하여금 대통을 잇게 하라. 황태를 보필하여 효정현 황후와 생후 자의기비를 섭정으로 하라. 효정현 황후와 자의기비를 동격으로 하여 모든 권력을 똑같이 갖도록 하겠다. 옥새 두 개를 만들어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그 옥새가 다 찍힌 칙서만이 유효하도록 하겠다. 효정현 황후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동태후이고 자의기비는 나나의 당시 품계였습니다. 한풍재는 동태후에게는 어상이라는 옥새를 주고 나나에게는 동도당이라는 옥새를 줘서 두 사람이 함께 섭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태후가 된 것이니까 서태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동태후는 사실 자한태후이고 서태후는 자희태후인데요. 자금성의 동쪽 서쪽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해서 동태후 서태후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한풍재가 세상을 떠나고 서태후의 아들이 황위를 이었으니 그가 바로 동치제인데요. 두 태후가 섭정을 하도록 했음에도 아편전쟁 당시 황제를 따라 몽진을 갔던 열아파 세력이 너무 막강한 힘을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두 태후를 견제하는 세력이 됩니다. 한풍재가 죽기 전에 태후들을 견제할 수 있는 또 8명의 대신들을 선발해서 고명 대신으로 삼게 했는데요. 한풍재의 숙부 2명, 사위 1명도 끼어 있었고 이들의 리더격인 숙수는 황실의 종친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권력을 잡고 섭정을 하는데 이들이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인데요. 결국 서태후가 먼저 동태후를 설득합니다. 지금 황제가 세상을 떠났으니 앞으로 태후마마라 저는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재원과 단화 숙순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 우리에겐 좋은 날이 없을 것이니 공친왕과 힘을 합해 정변을 일으키지 않으시렵니까? 동태후 역시 야망이 없다 할 수 없었으니 서태후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 말에 동조하게 됩니다. 자, 한풍재의 장례식이 끝나고 한풍재의 시신을 이 베이징의 자금성으로 운반을 하는데 한풍재의 거대한 운구 행렬식에 갑자기 군사들이 들이닥쳐 숙순을 비롯한 이 열아파 세력들을 일거에 체포해버립니다. 이 일을 단행한 사람이 서태후와 손을 잡은 한풍재의 이복 동생 공친왕이죠. 공친왕은 숙순을 비롯한 이 열아파 세력들 대부분을 처형시키며 숙청을 단행했는데요. 이것이 1861년에 일어난 신유정변입니다. 이후 서태후는 동태후와 함께 섭정을 시작했는데 이때 그녀의 나이 불과 26살이었습니다. 서태후는 야심가였으며 정치를 통해 그 야심을 이루고자 했지만 사실 동태후는 정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흥미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태후는 인자하고 사리가 밝은 사람이어서 굉장히 대신들에게 신망이 두터웠는데 반면 서태후는 대신들에게 환심을 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들 동치제는 자신이 점점 잘하고 있는데도 사소한 일까지 다 보고받기를 원하고 작은 일도 혼자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서태후와 갈등이 많이 생겼고 이 친모인 서태후보다 동태후를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동치제는 황후를 선택할 때도 동태후가 권하는 동태후 집안 여인을 황후로 맞았는데요. 서태후는 동태후 때문에 자신과 친아들 사이의 관계가 벌어졌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태후를 점점 더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다 추석을 맞아 동태후 서태후가 황궁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 한풍재의 능에 제사를 지내러 갔는데요. 동태후가 서태후에게 한 발자국 뒤에 서라고 합니다. 사실 뭐 동태후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서태후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동태후에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낼 수가 없었죠. 동태후는 자신을 한 방에 쳐낼 수 있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한풍재가 동태후에게 유서를 하나 더 남겼는데요. 서태후가 권력을 넘어서려고 하거든 죽여도 된다는 유서였습니다. 야망 가득한 서태후의 속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서를 남겼던 것이죠. 자, 이 유서가 있는 한 이 서태후는 언제까지나 동태후에 발 미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서태후는 일단
동태우의 한심을 사며 동태우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기로 합니다. 어느 날 동태우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을 알아누웠는데 서태우가 보낸 약을 먹고 나서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태우가 팔에 붕대를 감고 동태우에게 무난 인사를 하러 왔는데요. 동태우가 팔에 그 붕대는 무엇이요? 어디 다치기라도 했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서태우가 눈물을 지어짜면서 태우께서 몸져 누워 몹시 안타까워서 제가 점을 쳤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약에 사람 피를 타서 먹게 하면 곧 나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피를 약에 넣어 대접을 했더니 과연 이렇게 병이 나으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동태우는 이 말에 폭풍 감동을 해서 이제 서태우는 믿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한풍제가 남긴 유서를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1881년 3월 10일 동태우는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사망을 합니다. 하지만 야사에 따르면 동태우는 서태우가 보낸 전병 또는 떡을 먹고 사망을 했고 서둘러 장례를 치러서 독사를 숨겼다고 합니다. 자, 이제 라이벌 동태우도 사라졌으니 서태우는 황제인 아들 위에 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칠 것 없는 서태후의 본격 악녀 본색이 만천하에 드러나는데요. 아들 동치제를 허수아비로 세워두고 중국의 막강 권력을 휘두르던 서태후는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권력의 한계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들이 점점 성인으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섭정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황후 역시 동태우 가문 사람이다 보니 서태우에게 눈의 가시였습니다. 서태우는 동치제와 황후의 사이를 서로 갈라놓고 끊임없이 이 황후를 구박했고 또 동침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치제를 환락 속에 빠뜨리는데요. 동치제는 궁궐밖 홍등가를 드나들게 되었고 매독에 걸려 결국 18살 어린 나이에 사망을 했는데 동치제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는 야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는 동치제가 천연두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태후는 아들의 죽음에 슬퍼하기는커녕 동치제의 아들을 임신한 이 황후를 때리고 구박해서 결국 자살을 하도록 몰고 갑니다. 권력 앞에서는 자신의 혈육에게조차 냉담하고 잔인한 모습을 보이는 서태후. 권력은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 봅니다. 1875년 서태후는 도광제의 일곱째 아들인 순친왕과 여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를 황제에 올리는데요. 그가 바로 광서제. 이때 광서제의 나이는 불과 4살에 불과했습니다. 어린 광서제는 역시나 허수아비에 불과했을 뿐 서태후는 계속해서 섭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광서제는 서태후에게 주눅들어 귀 한번 펴지 못하고 성장하게 되었고 황후 역시 서태후가 골라준 여인으로 선택해야만 했는데요. 광서제의 황후가 된 융우황후는 서태후의 조카였습니다. 황후는 고집세고 성격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렇다 보니 광서제는 이 황후에게 별로 애정을 느끼지 못해서 두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광서제는 후궁 중에서 아름다운 여인 진비를 무척 아꼈는데요. 그녀에게 의지하면서 진실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광서제가 이렇게 진비를 아끼자 황후는 엄청나게 질투를 느꼈고 진비를 헐뜯는 말을 서태후에게 또 하기도 해서 서태후 역시 진비를 눈의 가시로 여기게 됩니다. 광서제는 자신이 아끼는 진비에게 팔인교를 선물했는데요. 사실 후궁은 팔인교를 타는 것이 금지되어 있긴 했죠. 그래도 황제가 내린 선물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진비가 팔인교를 탔었는데 이것이 서태후에게 발견되었고 너무도 화가 난 서태후가 그 자리에서 이 가마를 부셔버리게 했다고 합니다. 1889년 서태후는 갑자기 오랜 섭정을 끝내고 자금성 북쪽에 새로 지은 이화원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섭정을 거두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화원은 자금성의 제2후원이었던 곳인데요. 서태후의 마지막 별장으로 그녀의 사치와 향락의 끝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서태후의 사치 행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서태후는 하루에 4끼를 먹었는데 한 끼 식사에 올린 음식은
128가지라고 합니다. 이 청나라 농민의 1년치 끼니에 해당되는 돈으로 한 끼 식사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억소리가 나는 것이죠. 특히 샥스핀을 아주 즐겨 먹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일 아침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늙지 않게 해준다는 속설을 믿어서 목이버섯을 다려서 먹었다고 하고, 또 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젊고 예쁜 여자의 모유를 매일 먹었다고 합니다. 침전에는 신선과일을 보관하는 항아리가 있었는데 이 항아리는 매달 두 번씩 신선한 과일로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먹는 용도가 아니라 과일향으로 이 좋지 않은 냄새를 없애는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하네요. 또 외모꾸미를 끼를 아주 좋아했던 서태후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고 진귀한 보석을 온몸에 둘렀는데요. 특히 비치와 진주로 머리 장식을 하고 비치를 아주 좋아해서 비치 팔찌, 비치 반지, 길게 긴 이 손톱 보호판에도 비치를 달았다고 합니다. 또 비치로 만든 식기에 비치 장식 악기로 연주를 했다고 하네요. 서태후가 옷을 갈아입거나 장식을 하는 시간은 상소문을 읽는 시간인데요. 상소문을 읽다가 서태후가 길게 정성스럽게 닫은 이 긴 손톱으로 상소문을 꾹꾹 눌러서 표시를 하는데 그 표시가 다 달랐다고 합니다. 어떤 표시는 이 관리들의 승진, 어떤 표시는 처형 또는 뭐 감옥살이 등을 표시해서 그 표시에 따라서 관리들의 행방이 정해졌다고 하네요. 서태후 최고의 사치는 바로 이 이화원인데요. 지금은 뭐 엄청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지만 당시 청나라의 상황으로서는 이 이화원을 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화원은 원래 금나라 황제 별궁으로 시작되어서 원나라, 명나라를 거쳐 청나라 건륭제가 어머니의 한갑을 기리며 완성한 정원으로 750년간 황제의 정원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 화재로 소실되면서 서태후가 재건을 하도록 명령을 했던 것이죠. 바다처럼 깊게 판 인공호수 곤명호는 지금 봐도 그 규모가 엄청나고요. 또 호수를 파낸 흙으로 만든 만수산과 뭐 집무실과 침소 등을 다 합치면 여의도의 10배 크기라고 합니다. 황실 정원 또는 별궁이 불에 탔으니까 재건을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엄청난 규모의 이화원을 재건하는 비용이 문제입니다. 이화원을 짓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 엄청난 착안을 들여와야만 했고요. 건축비가 부족해서 해군 함정의 건조 비용까지 끌었었다고 합니다. 이 이화원의 낙수당과 곤명호 사이에 떠 있는 작은 섬, 나무도가 있는데요. 이 나무도는 매일 밤 서태후의 침소인 낙수당에 수청을 들러가는 미소년과 청년들이 강제 수용된 섬이어서 미남섬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서태후는 낙수당 침소에 매일 이 어린 남성들을 끌어들여서 욕정을 불태웠다고 하는데, 또 이 어린 남성과 관계를 가지면 젊음을 유지한다라는 속설도 있었기 때문에 어린 남성들을 매일 밤 침소에 끌어들인 것이지요. 이 이화원이 완성된 것은 서태후가 53세였을 때 일이니까 이 남호도에 젊은 청년들을 가둬놓고 서태후가 욕정을 불태웠던 것은 50대 이후의 또 일이라는 것이네요. 물론 이화원에 오기 전에도 많은 젊은 남자들과 관계를 하긴 했지만요. 자, 문제는 낙수당에서 서태후와 하룻밤을 보낸 남자들은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밖으로 소문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포에 휩싸인 나무도의 남자들은 일부는 몸을 씻지 않고 버티기도 했다고 합니다. 서태후는 하룻밤 상대의 남자 말고도 계속 함께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궁에 들어오기 전 연인이었던 영록은 서태후가 권력을 쥔 후 궁으로 들어와서 황실 경비대장이 됩니다. 영록은 권력 투쟁을 할 때 항상 이 서태후의 편에 섰는데요. 서태후가 죽기 5년 전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거의 전 인생을 서태후에게 봉사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화원으로 거처를 옮긴 서태후가 이 섭정을 거둔다고 했는데 정말 정치에서 은퇴를 한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이 동치제와 강서제를 거치면서 30년을 넘게 집권을 했으니 이미 황궁과 조정은 서태후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매일 이하원으로 출근 도장을 찍다시피 하면서 이 황궁의 일들을 보고하고 또 지시를 받았던 것이죠. 장소만 바뀌었을 뿐 그러니까 섭정은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광서제는 이미 결혼도 하고 성인이 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황제로서의 입지를 넓혀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선의 지배권 다툼을 놓고 일본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청나라가 승리를 하면 국제적으로도 입지를 다져서 황제의 힘을 키울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썩을 대로 썩은 청나라 군대는 일본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고 맙니다. 청일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청나라에 대한 열강의 압박은 더 심해졌고 청나라 지식인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 하며 개혁운동을 벌였고 광서제도 그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캉유웨이, 랑치차오 등 많은 지식인들이 시대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를 고치고 서방의 우수한 학문, 이 기술을 수용하고 스스로 자립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자라는 변법 자강운동에 나선 것인데요. 서태후는 이 개혁운동이 당연히 못마땅했습니다. 이 신지식인들은 서태후와 보수파들을 밀어내야만이 이 개혁운동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이 위협받는다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광서제는 서태후와 서태후를 둘러싼 보수파들을 깨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시 군부 세력으로 뜨고 있던 위안스카이를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위안스카이는 또 욕심이 아주 많은 인물이었죠. 위안스카이는 서태후의 애인 영록을 찾아가서 광서제의 계획을 고발했고 1898년 9월 서태후는 보수 세력을 집결시켜서 무술정변을 일으켰고 광서제를 작은성 영대에 유폐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변법 자강운동에 나섰던 지식인들은 모조리 잡아 처형을 시켰는데 간신히 살아남은 일부 지식인들은 해외로 망명해야만 했습니다. 광서제의 후궁 진비도 광서제의 이 변법 자강운동을 지지했었는데요. 진비의 지지가 광서제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무술정변으로 모든 것은 실패로 돌아갔고 진비 역시 냉궁에 유폐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광서제를 제압한 서태후의 섭정은 계속되는데요. 서태후는 서방의 침략 세력에 대항하며 반외세적 성격을 띠고 있던 의화단을 선동 지원해서 무력투쟁으로 이 서방 세력을 몰아내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의화단은 부청멸량이라는 이 구호를 내세우면서 서양인들과 공사관을 공격했는데요. 많은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무참히 살해당하게 됩니다. 서양인에 대한 증오가 강했던 의화단은 외국인 여성들을 강간하기도 하고 고문하면서 잔혹한 모습을 보였죠. 자, 이렇게 자신의 나라 국민들이 의화단에게 당하게 되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러시아 등의 8개국 연합군이 의화단을 무력 진압하게 되는데요. 이들 역시 의화단에게 보복을 한다는 의미로 대대적인 학살을 하게 됩니다. 1900년 7월 러시아 기병들이 베이징의 천당까지 쳐들어오자 이 서태후는 광서제를 데리고 서안으로 몽진을 가야만 했는데요. 몽진을 가기 전 진비를 이 영수궁의 바깥에 있는 우물로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려 죽게 만듭니다. 광서제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을까 상상하기도 어렵네요. 몽진을 가는 긴 행렬은 1,000명이나 되었는데요. 서태후는 이 난리통에서도 지방관들에게 여러 가지 진상품을 요구하면서 관리들을 무척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피난 기간에 서태후는 야전에서 용변을 보고 이불도 없이 새우잠을 자고 옷을 갈아입지 못해서 온몸에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훈국, 소국, 차국, 점심국, 그러니까 고기, 채소, 차, 떡과 과자를 내는 기간을 설치해서 서태후의 음식을 담당하게 했다고 합니다. 의화단의 난이 진압당하고 난 후 서방 연합군의 강요에 의해 1901년 신축 조약이 맺어졌고 베이징 의정서가 만들어집니다. 이 의정서에 따라 외국군의 베이징 상주가 허용이 되었고 외국 공사관 설치 허용과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만 했죠. 그리고 청나라는 무장 해제를 당하게 됩니다. 몽진을 갔다가 베이징으로 돌아온 서태후 이전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기도 합니다. 서양식 개혁에 반대해온 서태후는 입헌 준비도 하고 실업과 교육의 진흥 등 개혁 정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면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죠. 당신은 변화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삶을 산 서태후, 하지만 세월만큼은 이겨내지 못했나 봅니다. 1908년 10월, 서태후의 74세의 생일을 맞아서 며칠 동안 생일잔치가 계속되었는데, 이때 너무 많은 음식을 먹은 탓인지 서태후는 이질에 걸려 위독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10년간 유폐되어 있던 광서제가 38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광서제가 오랫동안 알아온 지병으로 사망을 했다는 발표를 하긴 했지만 사망 당시 독살설이 퍼져 있었습니다. 위안스카이가 보약이라면서 약을 가져와 광서제에게 먹였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독약이었다는 것입니다. 2008년 중국에서 광서제 유골과 머리카락 일부를 조사해본 결과 다량의 비소 성분이 발견되어서 독살인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네요. 서태후는 바로 광서제의 조카이며 자신의 조카 손자인 순치당의 아들을 황제로 지목하는데요. 그가 바로 청나라 마지막 황제 선통제 부위입니다. 당시 선통제의 나이 3살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1908년 11월 15일 서태후는 73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게 되는데 광서제가 사망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태후는 죽음을 맞기 전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요. 그 유언이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이후에 아녀자가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반드시 엄격한 제한을 두어 각별히 대비하게 하오. 특히 내시가 대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시오. 명나라 말기에 내시가 전행하였던 일을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오. 선통제의 즉위식은 1908년 12월 2일 베이징의 자금성 퇴하전에서 봉행되었는데요. 즉위식에서 어린 선통제가 울음을 터뜨리자 아버지이면서 섭정인 순친왕이 울지 마세요, 곧 끝납니다, 곧 끝나요 라고 달랬는데 그 말의 발음이 청나라는 곧 망한다 라는 말의 발음과 비슷해서 청나라의 불길한 징조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서태후의 죽음과 함께 목숨이 간당간당하던 청나라도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1911년 일어난 신의 혁명으로 순원을 대총통으로 하는 중화민국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서태후의 무덤은 중국 하북성 당산 준화시 위치에 있는 청동릉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큰 규모의 이 능묘균이라고 합니다. 서태후의 능, 그러니까 자희릉, 그리고 동태후의 능인 자한릉을 합쳐서 정동릉이라고 불리는데 한풍제의 능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자희릉에는 4개의 걸작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금빛 귀하를 사용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엄청난 양의 금을 사용해서 찬란한 금빛으로 빛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재질이 단단하고 고가인 향목을 사용한 것이고 마지막은 석조각인데요. 봉황이 용을 이끄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용은 황제, 봉황은 황후를 상징하는 것인데 봉황이 용을 이끌고 있는 조각을 한 것이니까 황제 위에 있는 서태후를 상징하는 조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1928년 6월 당시는 국민당을 이끌고 있던 장제스가 베이징에 입성을 했고 장제스가 중국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때였는데요. 군벌 손전령이 군사훈련을 핑계로 자이릉을 도굴하는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폭탄까지 터뜨려 능을 도굴했다고 하는데요. 관뚜껑을 열어 서태후의 시신을 살폈는데 당시 서태후의 입에는 야광주가 물려 있었다고 합니다. 야광주는 어두운 데서도 빛을 발하는 보물 중에 보물로 더위를 막아주고 죽은 사람에게 물리면 시체가 천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고 알려진 구슬입니다. 손전령의 부하가 대검으로 서태후의 입을 찢어서 그 야광주를 꺼내 손전령에게 건네주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손전령의 부하들은 서태후를 감싸고 있던 용포는 물론 저고리와 바지, 신발, 버선까지 모두 벗겨갔고 또 혹시나 야광주가 더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해서 서태후의 온몸을 샅샅이 뒤졌다고 합니다. 사흘간에 걸친 대대적인 정동릉의 도굴로 이 손전령은 차량 30대 분량의 보물을 챙겨 사라졌다고 하네요.
야강주는 손전령에서 장제스에게 넘어갔는데 그 다음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서태후는 살아서는 최고의 권력을 누렸지만 결국 죽어서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되었네요. 19세기 중국은 남성 중심의 유교 사회였는데 그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서태후가 47년간 황제 위에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정치 감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뛰어난 정치 감각을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국가의 위기를 넘어서는데 더 발휘했다면 청나라는 그렇게 힘없이 쓰러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은 다른 영상들도 조만간 재촬영할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다몽더 쉬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